일정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2019년도 기준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원서 접수가 일단 수시에 이제 추가 합격자까지 웬만큼 다 발표를 해주고 12월 31일서부터 1월 3일까지 이때 이제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접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고 서류 제출은 1월 4일까지 마감입니다. 그죠? 예, 우편 제출을 해주는 사람은 그 전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되고요. 자, 국제계열의 이제 자기소개서 제출은 역시 서류 제출이 마감인 그 기간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입학원서 접수와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소서를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계열 면접평가가 1월 19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월 4일 날 제출하고 1월 19일이면 1월 19일에서 1월 4일 빼면 얼마예요? 15일이라는 무려 2주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국제계열 면접 부분 것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UIC, 즉 언더우드 국제계열에 여러분들의 준비가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있는 이제 그 이 사이미 부분 것의 국제계열 그 특강 부분 것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무턱대고 또 아무리 뭐 연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지원 부분 것의 지원 타당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서류 검토하고 합격 가능성 부분 것은 원서 접수 전에 봐야 되겠는가? 수시 추가 합격이 있는 12월 중으로 계속 검토를 좀 해야 되고 물론 수능 등급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와 합격 가능성 진단 부분 것에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쓰기로 했으면 우선 가장 먼저 원서 접수와 동시에 바로 뭐다 원서 접수 거의 마감이 자소서 마감 서류 마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소서 부분 것을 1월 4일 제출 마감일 전까지 12월 달 1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까 자소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됐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수험생과 사이미S 플러스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부분인데 면접일이 1월 19일에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수시 때 많이 해봤던 학생인데 수능까지 봤다. 그래서 정시까지 준비한다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3시간씩 3회 정도 수시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총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학생은 면접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면접을 국제계열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뭐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영어 관련 영어 면접 부분 거가 좀 부담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하루 3시간씩 5회 총 15시간 이것이 최소입니다. 최소 뭐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 해야지 국제학부 면접 경쟁력 부족한 부분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학원에서 이제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였고요. 사이미 국제학부 교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시는 길 부분 거, 홈페이지에도 좀 나와 있지만은, 강남역 부분 거고, 1번, 2번, 3번, 4번 블락, 그 부분 것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 합격을 여러분들이 녹화하세요. 합격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연세대를 여러분의 품 안으로 그래서 연세대는 여러분에게 오라 연세로 그리고 가자 세계로 연세대 정시전형 국제계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